예, 안녕하십니까. 날라농부입니다. 아, 콜트 12년생. 12년생. 아, 10년 동안 2kg. 이 밭에서, 이 전체 밭에서, 백주에서 2kg 따먹던 밭을, 아, 2년 전부터, 다시 좀 잡아라 해가지고 한 농가입니다. 지금 올해는 백주에서 한 5톤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5톤. 예. 5톤은 무난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동안 너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작년에는 순직기를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예, 순직기를, 가위로 했습니다. 가위로 순직기 한 다음에, 이제 올부터는 순직기도 안 합니다. 예, 올부터는 순직기도 안 하는 형태, 요 정도로 지금 꽃눈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10년 동안 2kg밖에 못 땄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 자체가 힘들었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리를 하실 줄 아시고, 예, 하니까, 여기 오창입니다. 오창. 예, 천안에서 오창 쪽으로 가다가 1km만 딱 오면은, 경계에서 1km만 오면은 체리 농장 기가 막힌 데가 있습니다. 천안 분들, 오창 분들 이쪽으로 오시면은 올해 체험도 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떻게 체험을 하십니까? 예, 사장님 해야죠. 아, 사장님 여기 계시는데 사장님도 체험도 하신답니다. 예, 올해 체험도 하고 옆에는 이렇게 블루베리 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블루베리 넓게 있고 하기 때문에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아주 올해 엄청난 높이도 낮습니다. 지금 많이 낮췄어요.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예,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지금 유치원 애들도 와도 다 딸 수 있게. 예, 사장님이 지금 이게 들어보이는데 아,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올부터는 이제 편하게 순직기 안 하고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보시면은 뭐 다 꽃눈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톤 정도 나올 것 같죠? 네. 아, 예, 사장님도 기분 좋습니다. 예. 까먹으러 보라고. 예, 올해 이쪽으로 체험들 많이 오시고 한번 보시면은 뭐 거의 다 꽃눈 다 만들었습니다. 아주 2년 동안 아주 기가 막히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예, 저 아래까지 지금 기존에 이거는 10년 동안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나머지 갖고 다시 잡자 해가지고 다시 잡아가고 작년에 이렇게 유인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유인줄도 다 풀었습니다. 예, 유인줄도 다 풀고 해가지고 예, 고생 많았어요. 아주 고생 많은 농가입니다. 예, 근데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아, 아주 기가 막히게 꽃놀아 있고 예, 천안 분들 오창으로 가는 경계에서 천안 경계에서 딱 1km입니다. 1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체리 농가는 와서 정말 올해 좀 따 드실 만하다. 정말 이거는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전부 열매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부 열매밖에. 예, 그 정도로 지금 있기 때문에 올해 세력이 좀 약해지면서 결과지가 전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순직기도 이제 할 필요가 없고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이상 천안하고 경계 오창 하모니 농장입니다. 하모니 농장에서 날라동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